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화하는 수능지구과 전문가 오준입니다. 자, 오준모의고사 지구과학원 시즌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이고요. 자, 모든 모의고사의 오리엔테이션에서 제가 전달해드린 내용은 사실상 거의 똑같긴 해요. 다를 바가 없긴 합니다. 하지만 또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었으니 새로운 OT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 일단 특징 첫 번째,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 내에서 출제하는 거 언제나 저희들이 지키는 부분이다 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수능 기출, 평가원 기출의 응용 및 변형, 또한 EBS 연기 규제의 응용 및 변형, 그리고 이들에 대한 어떤 한층 업그레이드된 질문들로 문제를 제작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지키는 큰 틀은 교육과정 범위의 선을 넘지 않는다. 이 선을 지키는 게 저희들이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여러분들. 수능 문제가 EBS 연계돼서 출제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연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자료를 비슷한 걸 갖고 오기도 하고, 예전에는 EBS 연기 규제에서 물어보는 문장 자체를 뭐 우리말의 특성상 문장의 글자 모든 글자를 똑같이 안 해도 뜻을 같은 뜻으로 이제 문장을 재구성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질문을 한 사례도 있었고, 근데 이제 연계의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은 이거예요. EBS 연기 규제에 있는 문제를 풀 때 이런 사고 과정으로 답을 찾아야 돼. 그러면 문제 자료는 달라도 문제에서 물어보는 질문 포인트는 이 문제에서 어떤 답을 찾는 과정의 어떤 생각의 흐름, 원리의 적용,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비슷한 과정으로 풀이가 진행되는 이런 경우의 어떤 연계가 조금 두드러진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료가 비슷하면 물론 뭐 난이도가 높지 않은 문제는 정말 비슷한 문제로 출제되는 경우도 있지만, 자료가 비슷할 때는 물어보는 질문은 좀 다르게 하는 편이긴 해요. 연계를 할 때. 그래서 겉으로 볼 땐 비슷해 보이지만 속으로 보면 질문 자체가 좀 다른 경우가 있고, 자료는 달라도 물어보는 어떤 질문 포인트라든가 사고 과정은 비슷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EBS 연기 규제를 활용할 때도 그냥 문제 풀고 답 찾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문제 풀 때 알아야 할 개념 원리가 무엇이고 암기요소가 무엇인지, 그게 어떻게 적용돼서 풀이가 되는 건지, 어떤 내용들을 모르고 있으면 문제를 못 푸는 건지, 자료를 볼 때 어떤 걸 주의하고 어떤 부분을 항상 체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던 게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수능 문제가 과거 기출 문제의 응용 및 변형, EBS 연기 규제가 변형되어서 출제가 되는, 문제가 제작되는 과정으로 출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런 비슷한 과정을 따라서 문제를 만들려고 애를 쓴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가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어떤 느낌이냐, 문제를 보면 이거 선생님 조금 선을 넘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교과서에도 없고 교육과정 내 범위가 아닌 것 같고, 자료가 너무 복잡하고 이상하고 물어보는 질문 너무, 이거 난 처음 보는 것 같고 공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약간 선 넘은 선 밖의 질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선이 있을 때 한 반발짝도 아니고 신발의 앞 코는 선 밖에 나가 있을 순 있어. 그거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근데 그거는,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 지난해 2021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지구과학원에서도 이제 대륙이 이동과 관련된 문제는 뜬금없이 회전축을 갖다 꼽아놓고 대륙이 이렇게 그 회전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상황이 출제됐었잖아요. 그런 자료는 교과서에도 없어요. 교과서의 어떤 내용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자료는 그렇게 출제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저희들이 문제에 넣는 또는 문제에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나 자료나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교과서에 없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느낄 때 교육과정 범위를 넘어가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 근데 지난 수능 문제도 그랬고 과거의 사례도 그런 사례가 지난 수능뿐만 아니라 꽤 있긴 했는데요. 자료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답을 찾아 나갈 때 필요한 어떤 사고과정, 개념 원리의 적용, 이런 부분들은 교육과정 범위 내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돼요. 오케이? 그러면 괜찮은 거거든. 이해 가시겠습니까? 지구과학 1, 2 과거 사례를 볼 때 지금 말씀드린 어떤 사항이 아주 빈번하진 않아요. 하지만 꽤 간간이는 이런 사례들이 있었고, 그렇다면 우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연습을 해야 되니 교과서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우리들이 배운 개념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료들, 데이터들, 그림들, 도표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육과정 범위 내에 대한 생각의 흐름으로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은 또 우리들이 또 여러분들에게 연습을 시켜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다 넣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문제를 볼 때 와 너무 낯설어, 너무 생소해, 이거 처음 보는 것 같아. 그런 문제들일수록 해당 주제에서 배웠었던 개념이 무엇이고 해당 주제에서 과거에 주로 어떤 문제들이 출제됐었고 과거에 출제된 문제를 풀 때 어떤 질문들이 있었고 어떤 생각의 진행 과정으로 답이 찾아졌는지를 생각해보면 그 문제를 풀 때 어떤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훈련이 안 되고 연습이 안 되는 경우는 사실은 자료를 보고 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 다 모르는데? 못 푸는데? 해본 적 없는데? 그래서 지레 겁을 먹고 거기서 생각을 멈추는 친구도 있어요. 오케이? 그러지 마시라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조금 선을 넘어 보이긴 해도 절대 문제에서 물어보는 질문 포인트라든가 질문 내용 요소, 답을 찾는 과정은 그렇진 않다. 말씀드립니다. 오케이? 분명히 우리가 어디선가 들었고 배웠고 과거 질문에서 써먹었었던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답을 쓸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심령의 탐구활동 문제 있고요. 고난도 문제 있고 낯선 자료들도 있고 아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물론 이거 암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못 푸는 문제도 있어요. 원래 그런 거 수능에 나왔나? 나오지. 나옵니다. 그거는 사례를 찾아보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용어 정리가 안 돼 있거나 특정 부분에 암기가 안 돼 있으면 답이 안 써져요. 물론 대놓고 야 이거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진 않지. 하지만 결국 그 답을 찾을 때는 그 지구과학에서 사용하는 그 용어를 알고 있냐 없냐, 그 현상 자체 이런 특징을 외우고 있냐 안 외우고 있냐를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온다니까요. 따라서 그런 게 과거에 출제된 사례가 있고 EBS 연기교실에서 물어보는 내용이 있고 그 문제도 이걸 암기하지 못하면 답을 못 써. 그렇다면 우리들은 그걸 여러분들이 또 한번 연습시켜줘야 될 나름 의무와 책임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수록해서 그런 사항들을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의 기억이 흐려질 때쯤 한번 더 이렇게 챙겨갈 수 있도록 연습을 시키고자 그러한 내용들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아주 드물게 드물게 우리 문제를 보고 선생님 너무 지엽적이에요. 이거 대체 너무 좀 구석탱이 있는 거 끄집어 온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아주 높은 확률로 과거 기출 문제들을 꼼꼼하게 점검을 못했거나 EBS 연기 교재를 풀고 또는 풀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어떤 걸 알고 있으면 풀고 못 푸는지에 대한 그런 구분을 안 해보면 너무 지엽적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맥락 없이 근본 없는 암기를 물어보진 않아요. 오케이? 과거 어딘가에서 그 어딘가라는 건 이런 부분이야. 오케이? 물론 얘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 올해 EBS 연기교재고 과거 어떤 문제들 또는 올해 EBS 연기교재 또는 교과서의 어떤 사항들 교과서에도 문제들 있죠. 그런 부분들에서 아 이건 암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답을 못 쓴다. 나는 출제 사례가 있으면 그건 언제나 우리들이 준비를 해야 돼요. 오케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선생님 이거 어디까지 외워야 됩니까? 라고 저희들한테 물어봤을 때 제가 하는 말씀 과거 문제에서 암기하지 않으면 안 풀리는 사항들은 다 외우고 있어야 된다. 그게 1차적인 공부고 2차적인 공부는 일단은 이런 문제에서 직접 대놓고 물어보진 않았어. 자료를 줬어. 데이터를 읽고 우리가 답을 쓰면 돼. 하지만 공부를 좀 더 빡빡하게 하려면 일단은 과거에는 이렇게 소개를 해서 데이터를 줬지만 다음에 출제할 땐 그걸 직접 물어볼 수도 있긴 하거든요. 실제로 출제되는 문제는 그런 식으로 발달되어 가요. 오케이?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다 싶은 것들은 저희들이 여기다가 이렇게도 담아놓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풀고 나서 점수가 생각보다 좀 덜 나왔어. 아, 난 진짜 난 공부 빠삭하게 했는데 너무 문제가 지엽적이어서 내가 좀 점수가 안 나온 것 같아. 그렇게 해서 기분이 좀 나빠. 인정해요.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저희들이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꼭 외웠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들을 담아둔 건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넣어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수능 문제에서 그런 게 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두여서 틀릴 거라면 틀릴 거 빨리빨리 틀려보고 두 번 다시 그걸 안 틀리게끔 정리하고 준비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 제 말씀 어떤 의도인지 이해 가시죠? 좋습니다. 따라서 선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꼭 알아야 되는 개념들, 꼭 알아야 되는 용어들, 이런 것들, 필요한 것들을 이 안에 넣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여러분들 아직은 조금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시고 그런 것들을 채워나가는 공부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아시겠어요? 좋아. 자,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 말씀 하나 더 드려야 돼요. 그래서 꼭 해설 강의 보셔야 돼요. 여기 지금 OMR 답안지 해설지 있죠? 오케이? 해설지가 있는데 해설지만으로 절대 공부 끝내면 안 돼요. 공부가 끝까지 될 수가 없어요. 해설 강의 끝까지 다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지구과학 1 같은 경우는 프리시즌, 시즌 1, 시즌 2, 현재 시즌 2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시즌도 특징들은 다 똑같아요. 일단 시즌별 난이도는 어떤 게 더 높다 낮다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문제들을 구성하고 준비한다. 근데 최선을 다한다는 게 무조건 어렵게 문제를 만들겠다는 의미로 오해하진 마세요, 여러분들. 언제나 완성도 있는 문제로 여러분들이 정말 꼭 수능시험장에 가져갔으면 좋겠는 그런 내용들을 이 안에 담으려고 애를 썼다라는 점 알아주시고, 그 난이도 조절은 원래 어려워요. 수능시험이라고 뭐 항상 난이도 조절에 성공하나? 그렇지 않거든. 그치? 이게 어렵습니다. 어려운 건 어려운 거예요. 난이도를 조절하는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어떤 회차는 점수가 잘 나오고 어떤 회차는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학생은 그 점수가 또 반대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오케이? 개인마다 느끼는 바는 또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점수 하나하나에 연연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뭘 몰라서 틀렸는지, 어떤 개념을 잘못 오해하거나 잘못 적용시켰는지, 자료를 볼 때 어떤 부분을 놓쳤는지, 그리고 어떤 함정에 빠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항상 체크하고 점검하는 과정으로 이 모의고사 문제와 강의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리고 난이도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나름 꽤나 적절하게 요소요소에 어려운 문제도 있고, 자료 해석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연계교재에 대한 응용된 문제도 있고, 모든 20문제가 다 어렵게 구성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몸풀기용 문제지만 그래, 이 시점에서 이거 한 번쯤 받았으면 좋겠는 것들 그 자리에 들어있고, 오케이? 이유 없는 문제는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합니다. 아, 그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저기 여러분들에게 되게 강조하고 싶은 내용들이나 주제는 그 한 문제만 넣기 아까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들어있으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1회 그 문제를 푸는데 틀렸어. 뭔가 너무 어려워서 자료가. 근데 한번 이제 강의 듣고 정리를 끝냈어요. 후속 회차에는 그런 비슷한 문제가 또 응용돼서 들어있어. 그러면 또 강의 듣고 정리했으면 풀릴 수 있는. 오케이? 그게 아니면 다음 시즌에, 전 시즌에 있었던 문제가 조금 더 응용되나. 근데 이 전 시즌에는 그게 아직 정리가 안 돼가지고 틀렸지만, 다음 시즌에는, 그래, 이제는 준비가 됐으니까 풀 수 있는. 그래서 뭔가, 특정 문제들은 좀 연결고리가 있는, 문제들이 시리즈별로 구성돼가지고 요소요소에 들어있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챙겨가려면 꼭 강의를 보셔야 돼요. 해설 강의. 알겠지?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활용법. 자, 이거 풀고 검토하고 답안 작성까지 30분이네. 조금 타이트하게 진행한다면 한 25분, 27분 정도로 시간을 좀 줄인 다음에 활용하시는 거 좋고. 아, 그리고 여러분들 절대 이러시면 안 돼요. 풀고 바로 채점하지 마시고 시간 다 써. 시간을 다 쓰라는 건 풀고 나서 검토하는 것까지도 훈련을 다 하시라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풀 때 조금 헷갈렸던 거, 아리까리했던 거, 또는 되게 빠르게 풀었던 문제들은 다시 한번 빠진 조건, 빠뜨린 조건인지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만의 표시로 문제 번호 앞에 표시를 해둔 다음에 어떤 걸 우선적으로 검토할지 검토의 선순위를 딱 설정해 놓고 남은 시간 활용해서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를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 대한 연습도 같이 겸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 여러분들 시간 낭비하는 거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오케이? 그리고 현재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 출제된 지난해 6월 9월 평가원 문제랑 수능 문제, 그리고 올해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까지 현재 촬영 시점에는 치러졌는데, 그 문제들 지구과학 1 같은 경우는 시간의 압박은 없었던 문제들이에요. 오케이? 근데 어떤 시점에서는 갑자기 여러분들 시간 부족을 느끼게 될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럴 수도 있으니 언제나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속도라든가 페이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스스로의 속도를 알고 있는 게 좋아요.
한 10번까지 갔을 때 몇 분 정도 걸렸다? 15분 갔을 때 몇 분 정도 걸렸다? 물론 시험 때마다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대략적인 어떤 평균 속도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그걸 조절해서 문제를 좀 더 빠르게 풀어야 될지, 조금 더,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점검해서 풀어도 시간이 좀 괜찮을지에 대한 어떤 시간 안배에 대한 연습이 가능할 수 있거든요. 같이 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검토까지 꼭 해보시고, 해설지를 통해서 1차 점검하고, 해설 강의 반드시 보셔야 돼요. 반드시. 진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해설 강의 꼭 보셔야 돼요. 꼭. 제발! 해설 강의를 봐야지 왜 그 문제를 제가 거기다 놓고, 왜 질문을 이렇게 구성했고, 이 문제 풀 때 알아야 될 게 뭐고, 왜 어떤 친구들이 어떤 걸 생각 잘못했을 때 이걸 실수하고 틀렸는지 그런 얘기들을 제가 쭉 해드리거든요. 꼭 해설 강의 보셔야 됩니다. 해설지만으로는 반쪽짜리 공부가 아니라 한 4분의 1, 5분의 1만큼의 공부밖에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 이상의 효율을 끌어내기 위해선 해설 강의 꼭 보시길 부탁드리고요. 점수보다는 여러분들 부족한 부분이 어떤 곳에 있었는지를 파악하고, 실수하고 틀릴 거라면 미리미리 한번 실수해보고 틀려보는 게 저는 더 의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오케이? 점수 연연하지 마시고. 아시겠어요? 그리고 20문제 풀어 다 맞았잖아. 그렇다고 모든 전범위 내용을 100% 알고 있다라고 단언할 수 없는 거잖아요. 20문제 풀었는데 좀 많이 틀렸잖아. 하지만 나머지 많은 내용들은 다 알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생각을 항상 하시고. 하나의 단 시험으로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감정기복이 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틀리고 실수할 거라면 미리미리 실수하고 틀려보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좀 더 튼튼하게 다지는 과정이 더 의미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아시다시피 분석 서비스 또한 제공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치른 다음에 분석 서비스 페이지로 찾아오시면 여러분들의 답안을 딱 입력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하시면 우리 오즈 패밀리 여러분들의 어떤 성적들이 쫙 데이터로 수집돼가지고 대략적인 등급 컷이 시즌 몇 회, 몇 회째는 어느 정도 된다라는 데이터가 나중에 집계가 되어서 공개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분석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은 분석 서비스 설명 영상이 또 따로 제공이 돼요. 그래서 강의 목록에 OT 밑에 아마 붙게 될 거니까 그거 한번 잘 보시고 입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강의가 올라가자마자 바로바로 보고 바로바로 듣고 따라오는 진정한 우리 오주교 열혈 신도 여러분들 그 열혈 신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가 필요한 게 바로 이 분석 서비스 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일단 오주모의고사 시즌2 오리엔테이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어쨌든 모의고사 뭐 취지 그리고 저희들이 문제 만드는 거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정말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다 뼈가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약이 되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했다는 점 알아주시고요. 해설 강의까지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모의고사 해설 강의 열심히 촬영해서 강의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